안녕하세요 우리 유튜브 트위치 여러분들. 자 오늘도 파랜드 택틱스 1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크라는 성의 왕이 이제 마물들을 가지고 뭔가 실험을 했다 그러죠. 얘가 뭔가 실험 대상이고요. 뭔가 지금 또 비밀이 또 숨겨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헤쳐나갑시다. 자 처음 보시는 분들은 파랜드 택틱스 1부터 꼭 보고 오세요. 그래야지만이 스토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따로 스토리는 설명하지 않을게요. 자 지금 여기 보물 여기 왼쪽에 하나랑 자 오른쪽 하나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거 잠깐만 여기도 있네. 자 이번 스테이지 좋다. 파밍 좋아. 오른쪽으로 먼저 갑시다. 오른쪽으로 먼저 가면서 위에를 다 부수고 밑으로 내려간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갑시다. 오케이 그게 낫겠어. 자 자 이번에 고기방패는 브라이언을 가도록 하죠. 다른 애들 레벨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브라이언 갑니다. 자 브라이언의 민첩력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고 스토리 1분 정도 정리하라고. 줄거리 같은 거 그런 거 못해. 그런 거 하면 일단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볼 이유가 없어요. 스토리만 다 빼서 보고 무엇보다도 편집할 시간이 없어. 나라바이를 메웠다. 저 진짜 여유가 없어요. 멜로디로 꿈을 꾸는 듯한 듯이 만들어 자매의 세계를 유혹한다. 뭐야? 함을 재울 때 사용한다고?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팜을 재우는 용도는 그냥 지들끼리 짜고 치는 거고요. 상대를 재우는 용도로 쓰는 거야. 그래. 자, 브라이언의 민첩력 올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이렇게 이동 속도가 이동 칸이 올라가진 않네. 지금 보니까. 이번에 귀선 돌격선장은 브라이언이다. 내가 얘기했지? 우리의 전략은 뭐다? 갓순신 성님의 전략이다. 뭔 얘기인지 모른다 그러면 처음부터 봐야 돼 무조건. 이제는 따로 설명 없어요. 사랑합니다. 스토리를 봐야지만 빅잼입니다. 야 뒤에 있는 애들도 은근히 많이 움직이는데? 얘네들 되게 적극적이다. 내가 헤쳐나가는 게 아니야. 얘네들은 여기 지키려고 점점 나를 조여오네. 지금 보니까 오케이 자 슈퍼 업그레이드 레오는 고기방패만 했지만 진정한 귀선 돌격장 이기남 가는 거야. 브라이언 그래서 아주 임진왜란 이러고 핫합니다. 바로 그냥 돌격선장 간다. 그냥 바로 맞다이야. 그냥 이번에 브라이언 경험치 오지게 먹입니다. 자 이쪽으로 갑시다. 그 이기남씨 연기 진짜 잘하더라. 보면서 깜놀해서 그분 그거 아니야? 좋은 것 같던데 내가 딱 보니까 거기 그 황해에 나왔던 분인 것 같던데. 자, 마시아가 이동 속도가 많으니까 일로 갑시다.
갓겜입니다. 자, 데스 턴 종료. 얘네들이 궁수요? 궁수 아니야. 아, 지 머리를, 아, 저게 활대가 아니구나. 오! 저! 가만있어. 오호, 이 자식들이. 오호. 페어리야, 뭐야? 힐해주러 오는 거야? 요정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오네. 자, 일단은, 아, 또 거리 짧으네. 그렇다면 일로 와. 자, 일로 와서요. 인첩을 빠르게 해줘야 되는데. 어쩔 수 없다. 여기서는 둘로 나눠. 자, 일단은 힐에 들어가고. 히트 블레이드를 다시 한번 넣어줍니다. 히트 블레이드를 브라이언한테 넣어주고, 자, 그 다음에 익스플로션을 기억했다. 새로운 스킬이 나왔는데 40이네? 적에게 큰 손상을 준다. 약간 메테오 같은 기술인 것 같다. 폭발을 일으켜 충격파. 근처에 있는 애들 스플래시 데미지. 자, 프로텍션. 오케이, 됐어. 자, 브라이언 돌격. 하나! 됐어. 오케이, 레벨업 좋아요. 그 다음에 얘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라라바이? 라라바이 이거 무슨 기술이야? 아, 재우는 거? 이거는 이건 자, 이번 전략은 집중이 아니야. 이번 전략은 분산. 분산 후 다시 집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양쪽이 다른 길로 가야 될 것 같아. 자, 브라이, 레온이 마무리해주면 참 좋을 텐데. 레온이 마무리할 수 있을까? 레온 칼이 세긴 세. 오케이. 그렇지, 됐어.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와. 자, 그 다음에 라이프의 기술 폐왕후. 그렇지, 간다. 카메하메하. 오케이, 아웃이죠? 좋아서요. 좋아. 자, 그 다음에 힐러는 센터. 카린도 센터. 자, TT도 브라이언 왼쪽으로. 자, 그러면서 이제 오필리아가 남아있거든요. 자, 오필리아가 원샷에 나올 수 있을까? 아, 오필리아 더이상은 못가네. 가만있어봐. 그러면 오필리아의 스킬이 뭐 쓸 수 있는게 있는지 봅시다. 치유한다 필요없고요. 냉기 리스토어. 자, 지금은 할게 없어요. 턴 종료합니다. 브라이언, 아, 이거는, 어? 뭐요? 마법 공격 올 줄 알았는데. 장난하냐? 프로텍션 걸었다, 이마이씨. 좋아. 자, 왼쪽으로 지금 집중이 되네요.
마시아가 빨리 갔다 와야 돼 여기를. 엘릭서를 손에 넣었다. 진짜 하나팬님 팔로 고마워요. 모든 상태를 회복시키고 체력과 마력이 왕키되는 성스러웠냐. 그냥 선두가 하나 또 나왔네. 선두 하나 나왔고요. 자, 지금은 요 스프라이트를 제거를 해주는 게 가장 좋은데. 가스 클라우드 이거 한번 써보자. 제발 사거리가 돼야 된다. 아 미친. 얘한테 한번 써볼까? 이게 30짜리 뭐야? 야 독 걸리는 정도 용이었어? 아 아쉽다. 여기서도 공격 가능하다. 그러면 오피니아 한번 투자한다. 야 내려가지마. 내려갈 필요 없고요. 오케이 그렇지! 좋아 지금 애들 뭐 딜이 약한 애가 하나도 없어. 훌륭하다. 진짜 훌륭해. 좋아. 자 요정도까지만 가자. 요정도 브라이언이 어그로를 해야 되니까 만화 얼마나 되나? 만화가 되잖아? 그렇다면 여기로. 자 좋았어. 이러면 폐왕우를 쓰고 쟤를 다운시키고. 살았네. 약간 뒤로 빠져봐. 약간 이상한데? 일로 여기까지 못 간단 말이야? 어? 다행이다. 자 그럼 얘